한국 유도는 본격적으로 1984년도 LA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금메달과 또 많은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. 그러므로서 한국 또는 국가에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고 효자 종목으로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좋은 그 어떤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어린 그 선수들이 상당히 그런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런 거를 통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현재. 그래서 그러므로서 많은 메달을 땀으로써 세계 각국에서도 항상 한국에 훈련을 많이 오고 또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할수 있어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